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는 풍경, 존재에 대한 정의가 숨을 거둔 순간, 삶의 어두운 면은 여전히 남아있고, 비명과 동시에 쓰러져 가고 있어. 어긋난 마음, 늘 있는 태도, 불안한 웃음, 자극적 사건, 괜찮다고 품에 안겨도, 괜찮다고 다짐해봐도, 안녕하십니까. 온택트 라이브 오늘 두 번째 시간, 저희 뽕그랑 밴드입니다. 예. 첫 번째 곡은요, 저의 자작곡인 무감각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무감각이라는 곡은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간들이. 그 과정에서 뭔가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삶이 좀 더 무감각해지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를 품어서 이 곡을 제가 만들게 되었고, 이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벌써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장소는 제주도의 그 관광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이 태시폰 목장에 왔습니다. 예, 성희 시돌 목장이라고도 하죠. 예. 네,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요. 우리 첫 번째 방송하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승준 씨, 우리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삶이 좀 변했나요? 네, 삶이 조금 컵라면에서 이제 국수로 좀 변했습니다. 진짜로? 아, 좀 더 좋아졌습니다. 진짜 좋아졌어요? 아, 진짜 좋아졌어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나요? 예. 아, 알아보진 않고. 우리 진혁 씨 같은 경우는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저한테 연락까지 하셨잖아요. 고맙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너무 좋게 잘 나와가지고 제 평소 모습보다 예. 주변에서 좀 이렇게 방송도 좀 타고 좀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아까 너 나한테 얘기했잖아. 카메라가 자기 미모 못 담았다고. 우리 오해입니다. 카메라 팀께 아까 갑질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아, 저번에 왜 제 미모를 못 담았냐 이런 식으로. 예. 아, 오해입니다. 예, 보기보다 그렇게 괜찮은 친구가 아닙니다, 저 친구가.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요, 저와 우리 옆에 승준이 준앤드와 함께 앨범 작업을 했던 내게 돌아오지 마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어지럽게 느껴지던 아침,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힘없는 하품 바보같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애써 잊고 고개를 떨구며 일어나 너에게 난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너의 기억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돌아오지 마 한 페이지씩 넘기는 책장처럼 기억에 남을 수 없게 스치는 너 대해줘 내게 돌아오지 마 억지로 끌어내는 의미도 결국 널 아프게 할 뿐이야 너의 기억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돌아오지 마 한 페이지씩 넘기는 책장처럼 기억에 남을 수 없게 스치는 나 대해줘 내게 돌아오지 마 억지로 결국 널 아프게 할 뿐이야 내게 돌아오지 마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잊어버린 길처럼 영영 헤맬 테니까 내게 돌아오지 마 한 페이지씩 넘기는 책장처럼 기억에 남을 수 없게 스치듯 나 대해줘 내게 돌아오지 마 억지로 끌어낸 의미도 결국 널 아프게 할 뿐이야 이제 저희 온택트 라이브는 제주 도내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8회 동안 공연을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공연에서는요. 우리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두 분을 두 팀이죠. 네, 두 팀을 저희가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팀 아티스트는 우리 양원준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원준 씨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니 활동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활동을 시작한 우리 보컬리스트 양원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막 이제 노래를 시작한 양원준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우리 양원준 씨를 저희가 섭외를 했냐면요. 바로 이 무대가 데뷔 무대입니다. 야, 진짜 의미 있잖아 이거. 소감이 어때요? 예. 지금 매우 떨리고요. 예. 긴장도 엄청 되는데 한편으로는 설레요. 설렙니까? 네. 그러면 이 원준 씨의 음악을 듣고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에너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나요? 저는 이제 좀 제 노래를 들어주시면서 하루를 좀 사랑 넘치게, 사랑 넘치게 행복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원준 씨가 어찌 보면 데뷔 무대인데 어떤 곡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가요? 저는 좀 이제 통통 튀는 10cm의 이제 사랑은 눈하수 다방에서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러브. 네. 끝이에요? 이렇게 첫 데뷔인데 이렇게 짧게 끝내 말을? 노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양원준 보컬리스트 양원준 씨의 사랑은 눈하수 다방에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콩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냥개비 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때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찾았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뺏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찾았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뺏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 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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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네, 여러분들에게 밝은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해줬던 우리 양원준 보컬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섹시 원준. 또 고정 밴드 멤버들 또 인사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은경 씨, 우리 첫 방송 이후에 반응이 어떤가요 주위에? 친구들이 어깨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턱이 왜 이렇게 나와 있냐. 지금 어깨 지금 수그렸잖아 지금. 아, 제 긴장을 하면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날개를 다 불꽃 기타. 아우 저 첫 방송 이후에 그 댓글에서 유일한 악플을 발견했는데 그 유일한 악플이 어우 저 일렉 기타 너무 거만하다. 아이 장난이고 우리 민수 씨 거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기타 되게 잘 치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방송도 첫 방송이지만 이번 두 번째 방송에서는 좀 뭔가 좀 색다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릴 만한 게 있나요? 저번 촬영보다는 다르게 대중가요 느낌을 살려서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이번 때 쉐이커도 아까 많이 흔들어보고 네 많은 관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방에서 그 쉐이커를 흔드는 연습을 하더라고. 삼삼삼삼삼삼삼 이 락커의 그 자존심은 일렉 기타인데 아 방에서 이걸 연습하더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한번 더. 예 뭐랄까 민수 씨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예 네, 락커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열심히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이민수 락커십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우리 민수 씨가 고생하는 거니까 우리 일렉 기타리스트 이민수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혁 씨 얼굴에 항상 그 자신 있는 우리 진혁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퍼커션만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친구 노래 안 하냐. 아 네네. 노래를 안 하냐고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 진혁 씨 노래 못해요? 아 전 노래를 꽤 잘합니다 사실. 진짜요? 예. 노래를 어떻게 잘해요? 나중에 제 개인 무대를 좀 만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개인 무대를 만들어주면 네네. 근데 진혁 씨 랩 잘하잖아요. 랩. 아 랩 잘하죠. 그래서 랩 한번 좀 간략하게 좀 보여주세요. 랩 한. 예. Yo Yo, Yo. Yo, Yo on text, live, oh yeah, 너무 좋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네, 저 퀄리티의 무대를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우리 좀 퀄리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 네, 승준 씨 이제 또 네, 우리 그 다음 곡을 좀 들려드릴 건데, 그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러브라는 노래고요. 사랑에 대한 생각을 곡으로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느낌을 곡에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준핸드 우리 승준 씨가 전해드리는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준핸드의 러브.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떡하나요? 난 조금 서툰가 봐요. 아직 불안해요. 이번엔 용기를 내서 고백할게요. 그댈 좋아한다고 이제는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은 그대라는 걸. 굴러 매일 내 곁을 맴도는 그대는 어떤가요? 머뭇거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떨려요. 시작할 때 어떡하나요? 한 걸음 다가갈래요. 그래도 괜찮나요? 이제는 그대 곁에서 지켜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그대를 영원히 감싸줄게요. 굴러 매일 내 곁을 맴도는 그대는 어떤가요? 머뭇거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떨려요. 제가 이 팀을 진짜 아까 전부터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아직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진짜로 드디어 소개하게 됐습니다. 홍조 밴드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 수영 씨 굉장히 반가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홍조 밴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조 밴드입니다. 네, 여성 어쿠스틱 듀오고요. 설레임을 노래하는 밴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랑과 설레임이라는 뭔가 좀 키워드를 가지고 제주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홍조 밴드와 그다음 제주도 오늘 처음으로 데뷔하는 양원준 씨를 모셨는데 온택트 라이브 1화 보셨을 거잖아요, 맞죠? 네. 보셨는데 어땠나요? 예.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최초로 생긴 거 아닌가요? 네. 그 일을 제주 MBC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네. 예, 해냈습니다. 예. 박수. 예. 그래가지고 네. 저도 딱 이 프로젝트 팀을 딱 만든 순간 먼저 딱 떠올랐던 팀이 솔직히 전 홍조였어요.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맨날 남자애들만 친구들만 하다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빈 씨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조 밴드에서 이제 건반을 치고 있는 가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까 피아노 솔로 너무 좋았는데. 아, 예, 우리 가빈 씨 우리 온택트 라이브 이렇게 출연해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일단 이렇게 예쁜 이시돌 목장 테시폰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콜라보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야, 네. 다들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예. 그러면은 우리 많은 지금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어떤 곡을 들려드릴 건가요? 네, 오늘은 Star is Coming for You라는 곡인데요. 저희 자작곡이고요. 모든 행복과 사랑이 모두 당신에게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의미가 담긴 곡입니다. 네, 지쳐있는 여러분들께 오늘 홍조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노래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조의 Star is Coming for You 들려드릴게요.
야, 정말 수영 씨 노래 잘하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막 우악 부는데도 이 바람 소리가 하나도 난 진짜 들리지 않아. 어. 수영 씨 목소리만 지금 귀에 딱딱딱 때려박히는 게 와우, 래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따다다닥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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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묘하죠. 어때요? 네. 소감이? 네. 일단 그 아까 준용 오빠 말씀처럼 여기에 저희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많은 무대를 쓰면서도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 저희만 있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아 이런 게 음악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항상 공연할 때마다 앞에 수많은 이제 관객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손도 흔들어주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런 광경을 많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많이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음악에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진심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인터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가빈 씨 요즘 비대면 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비대면 공연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뮤지션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대면에서 만나서 이제 받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한다는 게 또 뜻깊고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어떤 비대면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시도는 됐지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매회차 우리가 진화해서 가는 뭔가 이런 콘택트 라이브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희가 우리 홍조밴드와 그리고 원준 씨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곡은 저희가 무슨 곡을 준비했죠? 예. 네,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네,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첫 번째 무대에서는 김광석 선배님의 나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내 사랑 내 곁에를 선곡한 이유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연인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도 노래 가사 한 말처럼 내 사랑 내 곁에 내 옆에 있어줘. 항상 힘든 시기도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따뜻한 끈끈한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이런 힘든 난관들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희 온택트 라이브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온택트 라이브 3회 때 다시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뽕그락 밴드였습니다. 예.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가는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들어
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곡으로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이제 비대면으로나마 네,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저희로 인해서 그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세상은 아프니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